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요일 저녁 7시 라이브 쇼핑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신제품 제가 착용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새로운 코트들 포함해서 또 윈터 시즌, 겨울 시즌 아이템들 다양하게 보여드릴게요. 특히 이번 겨울 시즌 아이템들은 퀄리티에 정말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 시즌 거 진짜 안 사면 후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냥 소비자 그런 걸로 봤을 때도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네. 여러분들께 좋은 아이템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염원들이 조금씩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코트는요. 키아라 블랙 코트입니다. 앞에 보시면 여민 방식이 싱글 브레스티드 형태이기 때문에 단추 라인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테일러드 코트라고 보통 부르는 이런 제품들 블랙 컬러로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지만, 특히 이번 겨울 시즌 콜리젯 바이 포렌컴퍼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깨 라인을 좀더 부드럽게 빼서 우아한 감성 이런 걸 느끼실 수 있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재도 굉장히 좋은 걸 썼어요. 이 원단이 한성모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모방적 기업이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고급 울 원단이라서 울이 90%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혼용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겨울 내내 아주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코트입니다. 특히 코트는 퀄리티, 소재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뭐 코트 사기 전에 알아요 모든 것 이런 영상 올렸을 때 그런 거 하나하나 따져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번에 정말 소재나 퀄리티 대비 좋은 가격대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제품입니다. 밀리님, 혹시 여분의 단추도 동봉인가요? 물어보셨는데요. 네,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분 단추가 스페어 단추라고 해서 그거를 따로 부르는데 종이봉투에 담겨서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단추가 필요하시면 추가로 그걸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꺼운 니트에도 착용하는데 물이 없는지 궁금해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아, 두꺼운 니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스타일링도 두꺼운 니트도 아주 넉넉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갈아입고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좀 아주 두툼한 니트로 갈아입고 나와보겠습니다. 이렇게 갈아입고 나와봤습니다. 아까 두툼한 니트 물어보셔가지고 아주 점퍼 형태로 된 두툼한, 엄청 두툼한 니트로 갈아입고 나와봤어요. 이 제품은 지금 제가 밑에를 갈아입지는 않아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비감으로 보실 수 있게 준비한 아이템이었고, 이 착장은 두께감과 핏을 보시라고 일단 위에만 제가 갈아입고 나온 거예요.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단추 잠그고도 보여드릴게요. 네, 겨울에 이런 스트라이프 니트 같은 것도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뭐 플레인한 그런 단색 니트도 많이 입으시지만 이렇게 스트라이프 포인트 같은 것도 활용 많이 하실 텐데, 이거 굉장히 두툼한 제품이거든요.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 정도 두께인데 입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안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이 착장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을 굉장히 블랙 컬러로 플레인하면서도 약간의 소재감 차이 주면서 위에 포인트를 줘서 좀더 시선을 위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착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이거는 뭐 풀었을 때도 괜찮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딱 잠그고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예쁜 착장이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좀더 이렇게 얼굴 쪽으로 시선이 가는 느낌? 그러면서도 굉장히 따뜻해요. 이렇게 두꺼운 니트를 입고 또 거기에다 코트까지 입으니까는 이 착장은 완전히 한겨울용 착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뒤트임 같은 경우에도 활동성을 고려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트 같은 거좀 길게 내려온 거 입으실 때 트임이 없다거나 조금 너무 얕게 들어간 거 같은 경우에는 좀 활동성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계단을 올라갈 때나. 근데 이 제품은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뒤쪽에 조금 보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의 쪽을 보실 수 있게 화이트 컬러로 갈아입고 나와볼게요.
짠! 안에 좀잘 보실 수 있게 제가 화이트 컬러로 입었어요. 이 제품도 좀 넉넉한 이런 제품이고 보시면 두께도 되게 있는 편이거든요. 이거 스웨터를 심지어 덧입은 거라서 안에 좀 얇은 터틀넥이랑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서 한번 입어봤고요. 두께감이라든지 좀 디테일 같은 거잘 보실 수 있게 제가 일부러 전체 화이트로 맞춰서 이너를 입었습니다. 아까 뒷모습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뒷모습 보시면 이렇게 되게 슬릿이 깊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때도 굉장히 편할 거예요. 검정 코트 0 사이즈인가요? 지금 들어와서 못 봤네요 하신 분 계신데요. 아, 네. 검정 코트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건0 사이즈입니다. 코트 가벼운지 물어보시는데요. 네, 이 소재가 워낙 따뜻하면서도 가벼운 소재예요. 사실 울 90%인데 이 정도 무게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다양한 울 코트들 많이 들어봤지만 이 정도면 이 혼용률에 굉장히 가벼운 편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이 정도인데 엄청 따뜻해요. 지금 제가 이거를 뭐 여러 겹 레이어드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제품 자체가 한겨울에도 입기 좋은 그런 아이템으로 기획을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롱코트입니다. 이 제품은 여민 방식이 아까 싱글 브레스티드라고 알려드렸는데 싱글 중에서도 또 유니크한 디테일이 있는 싱글 브레스티드 코트입니다. 그래서 여민 방식이 좀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좀 만약에 허리 쪽을 확 잡아서 연출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도 연출할 수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라서 제가 사진을 올렸더니 코트가 두 가지인가요?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안에 지금 엄청 두꺼운 니트를 입어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걸 느낌을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스타일로 아예 그냥 열어서 연출을 하셔도 되고요. 열었을 때도 지금 제가 화이트 컬러로 다 맞춰 입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잘 보이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실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그리고 포켓도 아주 넓게 크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용적인 것도 중요하니까는 그것도 신경을 썼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싱글 브레스티드 코트가 여기에 이렇게 제티드 포켓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클래식한 디테일 그대로 살려서 그거 자체가 조금 슬림한 느낌도 나고 이번 컬렉션이랑 또 무드가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대로 살려서 디자인을 했고요. 뭐 이거는 기능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디테일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코트 형태감을 좀더 오랫동안 잘 유지하고 싶으시면 제가 예전에 뭐 재킷류 소개할 때도 늘 말씀드렸고 뭐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켓에 너무 무거운 거나 막 이렇게 잘 늘어질 만한 거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늘린다거나 하는 거는 안 하는 것이 좋고요. 웬만하면은 좀덜 뜯고 사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저는 실제로 굉장히 오래 잘 입은 코트나 재킷 종류들이 대부분 여기가 안 뜯겨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별로 사실 저는 불편함을 못 느끼고 계속 입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것들을 뭐 하나하나 살펴보니까는 안 뜯고 입은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큰 사이즈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요 카멜 컬러라든지 아니면은 요거 큰 사이즈 같은 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이 사이즈입니다. 이 사이즈. 요즘에 이렇게 완전 오버핏으로도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이런 느낌을 또 선호하시면 사이즈를 업해서 주문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입었던 건 조금 더딱 맞는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0 사이즈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이렇게 완전히 오버사이즈 핏을 선호한다 하시면 이렇게 2 사이즈, 1 사이즈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카멜 컬러 코트도 사실 요런 컬러는 뭐 웬만한 거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화이트랑 안 어울리는 컬러는 없잖아요. 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입고 보여드려 볼게요. 짠, 이렇게 바꿔 입고 나와봤습니다. 요런 느낌인데요. 한 가지 제가 이 코트 소개하기 전에 꼭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 제품은 저희가 제품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 5cm 정도 짧게 제작을 해본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5cm가 더 길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장감이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나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카멜 코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름 소개부터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카멜 코트 는 소피아 코트고요. 이게 허리에 벨트가 있는 로브 코트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소피아 로브 코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소피아가 지식, 지혜라는 뜻이 있어서 특히 왕족이나 아니면은 귀족들에게 많은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코트 자체가 컬러가 일단 너무 고급스럽고 뭔가 떨어지는 핏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아한 느낌이 물씬 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소피아 코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앞부분도 예쁘지만은 뒷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쪽에 지금 원단이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제품들 중에 가장 따뜻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단이 이렇게 겹겹이 들어가 있어서 특히 뒷부분에 보온성이 더 있는 편이고, 사실 이렇게 원단이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 혼용률이 울이 90%잖아요. 그리고 컬러감이 이거는 너무 예쁘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이 컬러감 찾으려고 정말 정말 발에 땀나게 찾아다녔거든요.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에 베이지 컬러 코트 이런 거 많기는 하지만 카멜 컬러 코트인데 이렇게 겨울용으로 나왔으면서 이렇게 혼용률 좋은데 가격까지 이 정도로 좋은 거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컬러가 너무 예쁘다는 게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혼용률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따뜻하다는 거. 네. 이 제품도 원단은 울 90%를 사용을 했고, 좀 울의 텁텁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번 시즌 아이템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단추에 약간 광택감이 있는 걸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살짝 광택감이 있어서 좀 더 모던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카멜 컬러의 코트들이 좀 너무 클래식한 느낌이 강해서 살짝 자칫 잘못하면 스타일링 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모던한 느낌을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좀 더 스타일링 하실 때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옷장에서 너무 클래식하지 않고 좀 모던한 느낌이 있는 네, 그런 아이템으로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미님이 카멜 코트 주문했는데 팔 길이 수선 가능한가요? 물어보셨는데요. 네, 지금 제가 0 사이즈 착용한 거 기준으로 지금 팔 기장이 이 정도 오는 편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수선을 하고 싶으시면 살짝 줄이셔도 되고요. 사실 이번 겨울 컬렉션 제품들 저희가 다 그렇게 기획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뭔가 단추가 달려있거나 이런 거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특히 겨울 코트는 입고 뭔가 컴퓨터 작업을 할 때도 있고 카페 같은데 그냥 앉을 때도 있고 한데 너무 이렇게 딱딱딱 소리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단추가 주렁주렁한 거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좀 미니멀한 감성으로 아예 이쪽에 장식을 배제를 하고 다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의 장점은 수선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한 모습도 부탁드려요 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부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내부가 너무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사실 코트는 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쪽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요하잖아요. 안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안감을 사용을 한 거거든요. 보이세요 여러분? 그 상세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이 안감이 독일산 원료를 수입해서 만들어진 비스포스랑 폴리가 섞인 안감이라서 기능성 플러스 고급스러운 슬라이딩감 이런 것까지 모두 챙긴 그런 안감이고요. 맞아요. 입을 때 벗을 때 살짝 보여지는 안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 코트의 고급스러움이 달라지는데 이 제품 너무 안쪽 설계까지 잘 나온 제품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안주머니까지 있습니다. 안주머니가 있어서 굉장히 또 실용적으로도 착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이즈별 길이 말고 품의 차이도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네, 그럼요. 지금 그 상세 페이지 보시면은 실측 사이즈 항목에 뭐 가슴 둘레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0 사이즈는 44, 1 사이즈는 55, 2 사이즈는 66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운동화를 신고 긴 코트를 입고 나와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입어도 너무 멋스럽죠? 그냥 사실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일부러 입고 나온 그런 느낌으로 딱 연출할 수 있게 기장감을 잡았고요. 제가 키가 작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기장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사실 이게 키 작은 사람한테 좀 맥시한 느낌으로 떨어지지만 키 큰 사람이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정도의 기장감으로 딱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키 상관없이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게 디자인을 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카멜 코트도 입어달라고 하셨는데요. 카멜 코트 갈아입고 또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맥시하죠. 이렇게 오버사이즈드 피스로 입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 사이즈로 입으시면 되고 기장감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뭐 요즘에는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오버사이즈드 핏 선호하는 곳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곳들 만약에 그런 핏 찾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일리님이 물어보셨는데요. 카멜이 더 따뜻한가요? 물어보셨는데 지금 세 가지 아이템 중에 카멜 컬러가 제일 원단 폭이나 이런 게 넓고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일 따뜻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일 따뜻한 거 찾으시면은 카멜 컬러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연출을 해서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0 사이즈 착용을 한 거고요. 코트도 코트 안에 이렇게 재킷을 입어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두께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재킷은 캐시미어랑 울 혼용률이 굉장히 높은 재킷이랑 바지예요. 두 가지 다 원단 혼용률 굉장히 좋은 걸로 골랐기 때문에 겨울까지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 코트 이번에 진짜 퀄리티 좋은 거 이번에 한번 마련을 해보겠다 하시면 이번 기회 놓치시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봐도 이거는 너무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착용한 건 0 사이즈잖아요. 0 사이즈일 때 이렇게 딱 떨어지는 되게 예쁜 핏으로 입으실 수가 있고 이 사이즈도 오버핏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지금 보시면은 품도 좀 훨씬 넓어졌고요. 지금 블랙 컬러라서 좀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덜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긴 하지만 팔도 기장감이 훨씬 길어졌고 이 총장도 살짝 더 길어졌어요. 이런 느낌으로 또 입고 싶으시면은 사이즈를 업해서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안에 입은 거 너무 궁금하다고 해주신 분이 벌써 계시네요. 이 제품은 이 다음번에 또 소개가 될 콜리젯 바이 포렌컴퍼니 컬렉션의 다음 제품입니다. 겨울 컬렉션 제품이에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들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다양한 아이템들, 겨울 제품들 좀 보여드렸는데 아쉬워하셨던 캐시미어 블렌디드 코트를 다음 주에 디자이너님과 함께 또 보여드릴 예정이니까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